택함 받은 백성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으로 그렇게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아주 100% 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다가 보니까 죄를 안 범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백성, 천국에 들어가 살 그 백성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백성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죠. 이 한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지만은 에서는 택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라,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택함 받은 백성도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 지나야 될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야,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은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눈에 그냥 보배 같아요. 보배, 보배. 하나님의 눈에 이 택함 받은 백성은 그냥 너무너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택함 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정말 큰 축복이요 큰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첫째 사명이 뭐냐? 7절 말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 두 번째로는 21절에 보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을 사명감으로 알고 항상 찬양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예배 때 찬양하죠. 예배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찬양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시고 그저 수시로 찬양하세요. 항상 찬양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오고 갈 때 그냥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찬송 부르면서 갔어요. 찬송 부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항상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길을 갈 때 잡념도 안 생기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 우리의 찬송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걸 사명으로 알고 해야 돼요. 사명으로. 아멘. 사명으로. 세 번째로는 이사야 43장 10절부터 보니까 증인의 사명, 증인, 나의 증인, 나의 정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증인, 증인으로 택했다는 하나님의 증인. 이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참 매우 적은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부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도 하지만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명을 다하지를 못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예?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예?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뢰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져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우리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곧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러나 36절에 딱 넘어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은 또 안 해. 이런 사람은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물러 있다는 것.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순종, 순종. 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100%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해요.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예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우상 앞에 이렇게 바쳤다가 먹게 해주는 그거 안 먹기로 하잖아. 아예 죽을까 봐. 그렇게까지 그냥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그냥 그 나라의 모든 박사들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그냥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죽을 때까지 총리하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냥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겨요. 소원. 그런 꿈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막 세우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누구나 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은혜 가운데 살 때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날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아니 지옥에 갈 영혼들 살려내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실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주 열심히 그냥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아,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영광.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 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채찍에 얻어맞으면서도 오히려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이 죽을 각오 없이는 이렇게 못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성령으로 다 믿음을 무장하게 되고 거듭난 자가 되고 하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받는 그 저주들,
그걸 다 성량받게 해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법, 저와 같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오. 성령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또 15장 16장 이렇게 쭉 보면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얼마나 이 성령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주님을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아멘.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성령이 계셔서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거듭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한 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영원히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항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알게 돼. 예?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해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하죠. 그들이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너무 작았어. 응?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충만해져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약 120명의 성도들이 그냥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냥 전심으로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앉은 언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눈으로 확실히 보였어요. 그냥 불이 임하는 게 보였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주 그냥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 성령의 공동을 받은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3,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가 그냥 얼마나 급성장합니까? 그냥 한 번에 3,000명씩 막 늘어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현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이 100배 아주 흡족하도록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약속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겼거든요. 이 사람들 위해 예수님 십자가 주셨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는 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그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옛날에 영국은 해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래서요, 전 세계 영국 배들이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는 꼭 선교사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하여튼 영국이 전 세계에 제일 잘 살고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막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 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유럽의 그 여러 나라 그 자동차 다 합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차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규모가 얼마나 크다는 걸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큰 나라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그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2만 명, 3만 명 그냥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만 봐도 그냥 뭐 젊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연세 많은 분들도 그냥 말년을 그냥 선교하다가 주 앞에 가겠다고 해가지고 선교들 하시는데 와, 이분들이 선교 진짜 잘해요. 정말 헌신된 분들이고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매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선교붐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경제 10대 그런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가만히 보세요.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큰 시험에 빠져 있고요. 이 재정 문제냐, 빚이 많아가지고 허덕여요. 특징이.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그 교회도 전도운동 해본 적도 없고요. 내 기억은 한 번도. 선교사는 뭐 한 번도 보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항상 분쟁이 있어. 그리고 분열이 돼요. 자꾸 분열이 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나누어지고 몇 개 교회로 나누어져가지고 교회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도 말이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요 만나도 못 본 척해요. 말도 안 하고 서로 욕을 하고 싸우는데 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평생 수십 년 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가던 그 교회인데
전도운동이라는 걸 몰라. 아예 선교 말도 안 많게. 그 교회는 분쟁밖에 일어날 일이 없고, 그런 교회는 그저 분열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책이 뭔지 압니까?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요들이 그냥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맨날 요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간질하고 싸우고 그냥. 이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면 해결돼요. 성령이 다 해결해버려 그냥.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라도 전도운동 하는 거야. 전도운동. 선교사 한 명이라도 보내는 거.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제부터라도 지키는 거. 그러면 성령이 다 해결해 주셔서 교회가 문제가 사라지고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고 선교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용로 교회는요,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그 주보를 보시면 선교교회예요. 이름이 선교교회. 그리고 주보의 앞에 보면 한쪽은 선교사 100명, 한쪽은 농어촌교회 100교회. 내 마음속에 적어도 선교사 100명 보낸다 이거야. 적어도 이 농어촌교회 예배당 없는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거나 또 그 교회들을 우리는 돕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걸 그냥 저는 그냥 항상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항상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우리 수용로 교회입니다. 제가 두 가정 데리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교인이 좀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9시 기도운동이야. 오전 9시, 밤 9시 되면 1분이라도 기도하자 이게.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잠시 9시 땡 하면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청년들이 한 10명쯤 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냥 명단을 이렇게 한쪽에 붙여놓고 왔다 간 분들이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저녁에는 퇴근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모이니까 또 같이 기도해. 우와,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더니 불이 붙는데요.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데 주일날마다 대배 끝나면 라면 끓여 먹고 한 시간 성경 공부하고 해운대 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기도들을 많이 하는지 이 청년들이 산상기도를 또 해. 산상기도, 지금도 산상기도 있죠.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날에는요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부산역, 용두산 공원, 또 해운대 이런 데 그냥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와,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어떤 청년은 버스 종점에서부터 저쪽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그 수영 로타리에 술집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아예 술집에 들어가서 또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들이 다 문 닫더라고. 아, 요새 우리가 옮겨오니까 또 많이 생겼더라고. 이 청년들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그분들이 또 남전도 회원이 되니까 이 남전도에서도 또 청년회 때 하던 그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또 장로님이 되니까 또 장로님들도 나가서 그냥 막 전도하기 시작을 하고. 아, 이 청년들이 아, 글쎄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글쎄 총동원 주의를 지킨 데나 500명 목표래. 막상 그날 보니까 한 600여 명 나왔어. 그냥 뭐 어떻게 어디 앉을 데가 있나요 그냥. 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1,000명 목표로 총동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청년들 때문에 수줍어진 거예요. 그냥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그냥 항상 살아있고 그냥 막 그냥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3년쯤 됐을 때 용당에다가 교회 하나 세워서 시작했어요. 용당교회 지금은 아주 커졌어요. 또 그 3년째 되던 해에 대만 선교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수백 교회들, 지방 교회들을 돕고 있죠. 또 1,300여 명의 선교사 파송해서 파송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또 우리 지금 함께 동역하던 우리 교역자들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라도 가지만 개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뭐 나를 초대를 해가지고 뭐 행사 때마다 부르는데, 와, 장로님 세운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 평신도 그냥 서리 집사였던 분이 장로가 되더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기도 대장들, 전도 대장들 이런 분들이 많이 그 가서 그 목사님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알짜들이 빠져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이 부산을 복음화하겠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예 전도 담당 목사가 따로 있는데 이건 아주 전문가야, 전문가 그냥. 그리고 이 전도팀들, 헌신된 성도들이 그냥 몇백 명이 그냥 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전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1년에 세신자가 만 명이나 될 때도 있었어요. 만 명.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는 간증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답답합니까?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저 반복하게 됩니까? 왜 심령이 메마르고 세상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수나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되고 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날마다 그냥 간증거리가 그냥 가득 차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부터라도 목표를 정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 형제, 이웃, 친구 누구든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헌신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